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신차 패키지로 입고된 벤츠 E클래스 썬팅하고요. PPF 필름 그리고 유리막 코팅 이렇게 세 가지 요청해 주셨는데 썬팅은 지금 막 끝났고요. PPF 시공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PPF 시공이 본네트, 앞범퍼 그리고 생활보호 패키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탈거할 수 있는 것들, 탈거 가능한 것들을 모두 탈거를 하고요. 지금 이 클래스 보시면 본네트에 엠블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저 엠블럼도 탈거를 해야 본네트 시공이 수월하기 때문에 저걸 탈거를 할 겁니다. 탈거할 수 있는 부품들 탈거하고요. 보신 대로 벤츠 본네트에 있는 벤츠 엠블럼 이걸 탈거를 했고, 그 다음에 필름이 올라가기 전에 필름이 시공될 부위는 깨끗하게 케어 작업을 한 다음에 필름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필름이 지금 올려진 상태예요. 본네트 같은 경우는 세계 특허 받은 유일한 PPF 필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특허를 받은 필름이고요. 나노퓨전 PPF 필름입니다. 지금 본네트 시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시공된 부위가 도어 컵 그리고 도어 엣지, 도어 엣지 부분. 차 문을 열다가 딱 찍히면은 이 끝에 부분 도장이 똑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엣지 부분, 엣지 PPF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비필러, 앞문과 뒷문 사이에 있는 비필러인데 하이그로시 부분이거든요. 이 하이그로시 재질은 일반 도장보다 스크래치가 잘 나요. 그래서 이 PPF 시공을 꼭 하시면 좋은 부위입니다. 지금 시공이 완성된 상태예요. 너무나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었죠? 생활보호 패키지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 요 뒷범퍼 리드예요. 트렁크에서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쓸리거든요. 자, 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뒷범퍼 리드 PPF 필름. 자, 이 모든 시공은 컴퓨터 재단으로 시공했습니다. 컴퓨터 재단 PPF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요.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죠. 본네트에 시공된 PPF 필름, 이 끝에 필요 없는 부위들을 약 5mm 정도 여유를 주고 커팅을 한 다음에 이 필름을 전부 다 안으로 말아 넣을 거예요. 그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 이거 필름을 시공했다라는 흔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나옵니다. 본네트 시공이 끝나면 이제 앞범퍼로 시공을 옮겨갈게요. 벤츠 E클래스 앞범퍼 PPF 시공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필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 놓은 후에 이렇게 필름이 맞닿는 면은 최대한 빨리 물기를 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위에 PPF 필름은 이렇게, 필요 없는 부위는 버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 없는 부위는 도려내가지고 버려줍니다. 그래야 시공을 진짜로 해야 될 부위가 제대로 시공할 수가 있어요. 범퍼에 PPF 시공을 할 때는 최대한 한 살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안쪽 헤드라이트 안쪽이 눈꽃 부분인데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살로 시공하기 좀 어려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한 살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살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편도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부 다 한 살로 시공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아랫부분 그 다음에 이 측면 쪽 전부 다 이 끝단 마무리가 다 끝난 상태고요. 반대편은 지금 이 아래쪽하고 이 측면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범퍼 PPF 시공이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된 퀄리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본네트, 앞범퍼, 그리고 앞에 휀다 양쪽, 그리고 사이드미러, 헤드라이트까지
전면에서 앞 차에서 날아오는 흙모래 또는 조그마한 돌들,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스톤칩 패키지 시공, 스톤칩 패키지 또는 전면 패키지 또는 프런트 패키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 패키지가 지금 시공이 완료가 되었어요. 세계 특허받은 나노피전 PPF 필름 유일하게 시공하고 있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수입, 유통, 시공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퀄리티, 이렇게 시공한 흔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고의 퀄리티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신차 패키지로 입고되어서 이 차량은 펜다 방음, 그 다음에 엔진 방음, 그리고 PPF 프론트 패키지, 그리고 썬팅, 여기다가 이제 PPF 프론트 패키지 시공되어 있는 이 부위 외에 나머지 뒷부분은 유리막 코팅으로 시공이 되었어요. 지금 브리지 코리아는 전국 통합번호 1688-2526 이 번호를 쓰고 있는데, 여기를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시면 해당 샵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문의 또는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은 PPF 필름 시공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클래스, 이 차량이 프론트 패키지, 그 다음에 CLS,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체 시공, 그리고 이쪽에 BMW 530i, 자, 이 차량은 지금 오늘 입고되었는데 오늘부터 프론트 패키지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은 유리막 코팅 이렇게 시공이 될 거예요. 벌써 지금 PPF 시공만 3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PPF 시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희 브리지 코리아 PPF 필름, 나노퓨전 필름을 시공하시려면 브리지 코리아에 오시면 되고요. 자, 이상 오늘 E클래스 시공된 거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